0780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비쿼스 홀딩스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테마는 지주사이, 가, 있습니다. 유비쿼스 홀딩스, 은,는 2000년 7월 설립되어 2017년 3월 물적, 인적 분할을 실시한 분할 존속회사로서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관리 등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인적 분할 후 유비쿼스는 네트워크 장비 개발을 담당하며 물적 분할 후 신설된 유비쿼스 인베스트먼트는 금융자산 운영, M&A 부문 등을 담당한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자금 조달 사업 등을 수행함. 기업 개요 대시 2017년 3월 네트워크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신설 기업 유비쿼스를, E&M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유비쿼스 E&M을 설립,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 대시 신설 기업 유비쿼스는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며 이더넷 스위치, FTTH 솔루션, BDSL2 장비 등 액세스망 장비의 전 제품군을 갖추고 있음. 대시 네트워크 통신장비 업체인 유비쿼스, 산업용 보드 업체인 넥사이트, 신기술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유비쿼스 인베스트먼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지주 부문의 역성장에도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종속기업 유비쿼스의 이더넷 스위치, FTTH 솔루션 수주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수지 및 영업의 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양호한 수익구조 견지. 대시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함께 국내외 통신사들의 10기가 인터넷 투자 확대로 네트워크 장비 수주가 지속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9월 7일 기준 장마감 유비쿼스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2,88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62위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869만 6,628주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퍼은 15.9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4.4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2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7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6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7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3배, 13,71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7번지억 원, 216억 원, 32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9번지억 원, 190억 원, 370억 원입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번지 95%이고 유보율은 3,542.5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6.46이며 전일 대비해서 33.56-1.3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8.19이며 전일 대비해서 11.27-1.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2022년 9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4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600원보다 1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5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종가는 15,450원이며 주가가 유비쿼스 홀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의 종가는 15,450원이며 주가가 유비쿼스 홀딩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유비쿼스 홀딩스는 거래량 11,700가 현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599주, 한국증권에서 1,51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00여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40주, 삼성에서 48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증권에서 4,423주, 키움증권에서 3,846주, 대신에서 1,124주, NH투자증권에서 64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0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천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두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주사 관련주 유비쿼스 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